안녕하세요. 엄마의 다육생활입니다. 어제 제가 날씨 너무 좋아서 농장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어제 데리고 왔거든요. 와가지고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분갈이도 좀 해줬어요. 분갈이 해주고 얘는 핑크 라우톱?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그죠? 목대 좀 보세요. 물도 이렇게 잘 돌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해서, 저렴이로다가 몇개 데리고 왔습니다. 아우, 얘는 왜 이렇게 속썩여. 엄마야, 엄마야. 춥수. 춥수가 여기. 얘랑 같이, 얘는 철하고, 같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건데요. 제가 분갈이 하다 보니까, 뭐, 군생 한 몸이 아니더라고요.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멋으로다가 멋있으라고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다시 얘 철화만 심어줬어요. 철화만 심어주고 얘는 춥수는 그냥 또 따로 해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게 흙이 제가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되게 고급 명품 분갈이 흙이래요. 그래서 요거로다가 해줬습니다. 아마도 흙이 되게 좋아서 배합토가 좋아가지고 아마 잘클것 같아요. 얘는 이제 파랑새. 파랑새 이제 5,000원 주고 샀는데요. 어우, 얘는 예민한 애라 심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얘는 올리비아. 올리비아 얼굴 3개짜리. 요건 3,000원이에요. 3,000원이면 좀 싸죠? 물도 돌고. 이렇게. 집에 있던 화분에다가 어제 화분 정리 다 하면서 여기다 그냥 심어줬고요. 네, 위에 살짝 물 들었네요. 그죠? 파랑새. 이쁘고. 춥수도 물이 좀 들고요. 철아. 그리고 얘는 저기 같죠? 걔가 누구야? 큐빅. 보석같이. 걔하고 비슷하죠, 그죠? 핑크 라우톱? 이름은 좀 생소한데, 이뻐가지고, 저렴이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얘가 어제 제가 봤는데, 제가 얘한테 반했잖아요. 다크 아이스라고, 색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보다 여기 옆에서 보면은 진짜 어우 황홀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히아리움? 히아리움 얘도 만 원인데 얼굴이 엄청 많고 그래서 제가 저렴이로 얘도 데리고 왔어요. 얘는 물이 빨리 들어야 되네요. 그죠? 시급하죠? 물이 안 들어서 싼가 봐요. 가격이 얼굴이 뭐 어마어마 무지 많아요. 이렇게. 진짜 많네. 10개도 넘는 것 같네. 우와. 다 이게 군생인가? 한몸이겠죠? 어우. 어마무시하게 많다, 진짜. 히아리움? 이렇게 어제 다육이 몇 가지 또 데리고 왔습니다. 아우 얘 되게 예쁘죠 진짜. 다크 아이스. 요렇게 옆에서 보면은 진짜 황홀해. 진짜 예뻐요. 얘도 예쁘고 철아. 이렇게 해서 흙을, 배합토를 제가 세 봉지 샀거든요. 한 봉지에 2kg짜리. 근데 속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잘클것 같아요. 감사합니다.